지난 금요일부터 저희 스타뉴스에서 이수영 씨의 여름 캠프 현장 첫 번째 시간을 보내드렸는데요. 이수영 씨는 팬들과 함께 하느라고 운동회가 힘든 줄도 모르고 아주 즐거운 모습이었습니다. 이번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. 이수영 씨의 여름 캠프 두 번째 이야기 이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운동회도 끝나고 이젠 식사 시간. 이수영이 직접 배식에 나섰는데요. 다 실수! 왜 이렇게 골고루 먹어야지? 조금 먹으면 어떡해? 운동을 해서 배가 고팠던지 이수영도 한 입.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앞에 있으면 유혹도 강하고 근데 요즘 아이들이 많이 먹질 못하더라고요. 제가 보기엔 정말 요만큼씩밖에 안 되는 밥을 먹어서 많이 저는 놀랐어요. 저는 그들보다 훨씬 성장기도 아닌데 더 많이 밥을 먹는데 어느새 어두워지고 팬들을 위한 본격적인 팬미팅 행사가 이어집니다. 아니, 선물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. 쭉 한번 풀어보세요. 여기 뭐가 많아요. 이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. 외로울 딱 이럴 때 외로울 때 딱 안고 자면은 그렇죠. 여기 계란도 있는데 계란도 있고 계란. 지금 사인이 들어왔는데 네. 이수영의 첫 팬미팅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방금 배우 김유미가 방문했습니다. 수영이 친구 네 김유미라고 합니다. 김유미 노래 듣고 싶죠? 이분이 또 제 노래 중에 꼬매를 그렇게 좋아하니 왜 그래? 빨리 꼬매 와 네. 나는 팬 여러분들의 질문 이어진 팬들의 질문 시간 한치의 거짓 없이 솔직하게 답변할 것을 약속합니다. 솔직하게 답변할 것을 약속합니다. 네, 팬들은 이수영의 이성 문제에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요. 이 시집은 언제 갈 건지. 수영 언니 첫사랑이 네 누군지. 지금 관심 있는 연예인은 없다면 지금 이상형이라도 그냥 뭐 다 동료고 뭐 후배고 선배고 방방신기는 어떤가? 아 우리 또 방신기 오빠들 우리 방신기 오빠들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멋있는 분들입니다. 네 멋있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은 막내 동생 뻘 분들이기 때문에 뭐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그분들 뭐 조차도 당연히 그러셨을 거라 생각하고 팬들의 장기자랑 시간도 준비됐습니다. 장기자랑으로 가요계에 데뷔한 이수영 장기자랑 시간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. 혹시 이 친구들 중에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 나도 누군가의 팬이었을 때 이렇게 장기자랑도 하러 나가고 그랬었으면 또 다른 얘기거리가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친구들 중에 오늘 한 친구들 중에 분명히 후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후배가 있으면 되게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. 이수영과 팬들을 위해 작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. 여름 캠프의 하이라이트 캠프파이어가 시작되고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. 이수영은 팬들과 함께한 노래에 감동한 듯 눈물을 보였습니다.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.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
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할 시간이 되어서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. 서로 땀내 나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또 친구들이 옆에서 뭐 속옷 보이면 언니 속옷 보여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래서 아 이렇게도 지낼 수 있구나 그냥 아 무대 위에서 제가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고 아 좋아해 주시는구나 그런 거만 느끼다가 함께 이렇게 식사도 하고 또 같이 움직이니까 색다른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생각 들더라고요. 가을에 저는 가을바람 이렇게 맞으면서 또 가을비 촉촉히 내릴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. 지금부터 열심히 땀 흘리면서 준비하고 있고요.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수영 많이 볼 때마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더위 조심하시고 가을에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Why you gave me that kiss? It was something like this that made me go oh oh. 팬들과 함께한 이틀 이수영과 팬들 모두에게 값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YTN 스타 이선영입니다.